프렌치 어니언 스프입니다. 프렌치 어니언 스프는 양파를 결대로 5cm 잘라주시고 볶은 후에 마늘빵 만들어 함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양파부터 손질해 볼게요. 양파는 이렇게 한개 또는 반 개가 나오는데 양쪽으로 잘라서 5cm 정도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반을 먼저 잘라 보겠습니다. 양파는 동그랗잖아요. 이걸 이렇게 채 써시지 마시고 결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줘야 됩니다. 칼하고 함께. 나 왼쪽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럼 다시 눕혀서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오른쪽에 갖다 놓고 채 썰어주시면 돼요. 이 크기가 모두 일정하게 나오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두께는 없습니다. 시험 볼 때. 두께는 없는데 자체 두께가 심하면 0.5cm까지 나오니까 그냥 0.1에서 0.2 정도로 가늘게 해주시고요. 시험 볼때 나온 양파를 전량 다 쓰시는 게 색깔을 빨리 낼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늘빵에 들어가는 마늘 다지겠습니다. 마늘은 편 썰고, 편 썰은 마늘 채 썰어 주시고요. 채 썰은 마늘 곱게 다집니다. 굵다면 다시 한번 뒷날로 다져주세요. 파슬리는 시험 보실 때 이파리만 준비해둡니다. 이파리만 곱게 다져주세요. 파슬리는 약간 이렇게 들떠요. 그래서 약간의 물을 주시면은 조금 더 곱게 빨리 다질 수 있습니다. 파슬리는 면보에 감싸서 이렇게 물에 흔들어가면서 진한 색과 맛을 조금 빼주도록 할게요. 자, 마늘빵입니다. 파슬리, 그 다음에 마늘. 두 손가락으로 넣듯이 조금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버터. 버터가 시험 볼때 무염버터예요. 그래서 약간의 소금을 첨가하셔도 좋습니다. 소금 조금. 자, 이렇게 해서 마늘, 파슬리, 버터를 섞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시험 볼때 바게트가 나오는데, 바게트는 마르지 않도록 비닐봉지나 키친타올에 감싸두시고, 그 위에 마늘버터를 이렇게 발라주세요. 양면으로 바르셔도 되고요. 한 면만 바르셔도 괜찮습니다. 스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약간의 버터만 넣어주세요. 기름 많이 떠요. 자, 그리고 썰어놓은 양파. 양파 전체 분량 다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볶아주시는데요. 시험 볼때 백포도주가 나와요. 한 수저가량. 그거를 볶을 때 넣어주시면 돼요. 자, 불은 중간불이나 센불 정도로 맞춰주시고, 너무 약불이면 색이 안 납니다. 근데 센불이기만 하면 양파 끝자락이 타니까 혹시 화력이 세거든 불을 중간불 정도로 낮춰주시고 볶아주시면 돼요. 젓가락이나 주걱 이용해서 볶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언제 와인이나 물을 넣냐면 바닥이 갈색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면 그때 와인이나 물을 한 큰술씩 넣어주시는 겁니다. 이걸 좀 빨리 넣어도 문제고요. 늦게 넣어도 안 돼요. 자, 지금 제 냄비가 이렇게 갈색이 났어요. 그럼 이쪽에다가 와인 한 시저를 넣어볼게요. 그러면 이 갈색이 우러나겠죠? 그럼 양파의 색깔이 변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냥 넓게 펼쳐두셔도 돼요. 근데 타지 않게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뒤적거리기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냄비가 한쪽 끝에만 색깔이 날 수도 있으니까 중간중간 이렇게 체크해 보셔야 돼요. 이쪽이 좀 갈색이 많이 났어요. 그러면 이제 와인은 다 썼으니까 물을 한 수저씩 넣어주면서 색을 우려내면 양파 색깔 금세 납니다. 이거를 물을 빨리빨리 넣죠? 그러면은 색은 안 나는데 양파만 으깨져요. 그래서 이 넣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제 오른쪽에, 이쪽에 또 갈색이 났어요? 그럼 그쪽에다가 물을 또 넣어주세요. 물을 많이 넣는 것도 아니에요. 한 수저씩이요. 자, 그래서 그거를 갈색 난 거를 우려내서 양파의 색을 입혀주시고, 지금은 냄비 굉장히 깨끗해요. 다시 양파를 펼쳐서 갈색을 내줍니다. 자,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저는 불이 지금 중불에서 강불 사이 정도입니다. 시험 볼 때 양파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버리고 적게 쓰시면 색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시험 볼 때 양파 나오면 나온 대로 다 쓰세요. 자, 물은 갈색난 냄비 끝자락이 든 가운데다가 이렇게 부어서 색을 우려내 주시면 돼요. 캐러멜라이징 하는 과정입니다. 자, 이렇게 양파가 갈색이 나게 되면 그 다음에 물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시험 볼 때 스톡이 안 나오니까 물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완성이 200ml니까 여유 있게 한 300에서 400ml 정도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끓여주도록 합니다. 스프가 이렇게 끓으면은 거품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터나 아니면 이물질, 탄 거 또는 껍질 같은 게 조금 뜰 수가 있어요. 지저분한 거 있으면 떠서 제거해 주세요. 그 다음 불은 중간불로 줄여서 양파의 맛을 우려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분 정도 끓인 어니언 스프는 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금간, 검은 후추. 마늘빵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늘빵은 아까 이렇게 마늘부터 발라놨죠? 요거를 구워줄게요. 약한 불로 토스트 하듯 구워주시면 되고요. 앞뒤 구워도 되고 이렇게 한 면만 구우셔도 됩니다. 시험 메뉴에 따라서 팬 먼저 쓰셔도 되고요. 또는 냄비부터 쓰고 여유가 되면 한번 데워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는 스프 담아볼게요. 어니언 스프이기 때문에 양파 반 정도 되게 넉넉하게 해주시고요. 꼭 200ml 넘게 제출해주세요. 마늘빵은 이렇게 토스트를 해주고 그 위에 파마산 치즈가루 뿌려주시면 됩니다. 자, 어니언 스프 완성되었습니다. 스프기 때문에 기왕이면 따뜻하게 제출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갈색이 잘 나와야 합니다. 원래는 이렇게 적셔서 치즈를 올려서 녹여 먹는 음식이지만 시험 볼 때는 200ml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제출하시거나 종지나 반찬 그릇에 따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니언 스프 완성되었습니다.